한번 보세요. 막 휴지를 찢습니다, 여러분. 막 쭉쭉 찢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막 쭉쭉 찢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쭉 찢어갖고 이걸 동글동글 이렇게 이게 볼처럼 말아갖고 주머니에 지금 마법의 가루가 있습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쥐면서 눈으로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사람들은 여기를 안 봐요. 진짜로 다들 여기를 보지 여기를 절대로 보질 않아요. 자, 마법의 휴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넣으면서 요거를 갖다 두 개를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쉽죠. 근데 항상 저 이거 손에 있는 거 뭐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 이거요? 그러면은 이거 빼고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마법의 가루를 갖다가 뿌려서 불러서 똑같은 아까랑 똑같이 해갖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걸린 것도 이런 식으로 뭐야?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까 찢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찢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재밌는 맛을 이게 더 신기해요. 우리 다 낚인 거예요, 지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대로 낚인 거예요. 기술자시네, 여러 가지 기술. 아, 고맙습니다. 잘 봤어요. 네. 정말 너무 배고파요. 그래. 해주실래요? 그러죠.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은진 씨는 요리 잘해요? 저요? 네. 네, 숙소에서 제가 요리하는 편이에요.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우리? 된장찌개. 와. 된장도 짜박 된장. 네. 우리가 저희 오리 가슴살만 있는데. 네. 참고로 지금 만드는 요리는. 네네. 뭐 거진 즉흥으로 하는 거고 이름도 없고 제가 그냥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 처음에, 아니에요? 처음에 요리할 때도 이렇게 막. 네, 마늘을 까야 되는데 마늘 재밌게 까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딱 잡고서 네네. 이거를 그냥 딱 해놓고 네. 뭐 줄까요? 요거 여기로 네. 딱 이거 아닌데 부서지지 않습니까? 네, 부서진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박사님 재주가 참 많으시네 진짜. 갖다가 아니 네. 이걸로 진짜로? 이렇게 해놓고서 그래? 자, 보세요. 이거 갖다가 자, 보세요. 파이팅 넘쳐지셨어. 짜라, 다 까졌죠. 오! 우와, 다 까졌어. 까졌죠, 오! 잘 까졌어, 잘 까졌어. 흔들기만 했는데. 우와, 신기하다. 웬일이야? 오! 오! 그 마스터 셰프? 네네. 그 요리 대회에 나오셨었다면서요, 미국에. 미국 예. 버전. 심사위원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지가 고든 램지라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아시죠? 알죠. 고든 램지. 예, 예. 제 요리를 갖다 고든 램지가 먹어보고 한 얘기가 Dennis, you are brilliant! 라고 했습니다. It's cooked absolutely perfectly. 근데 그게 붙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멘트죠. 어떻게 멘트예요? 네. 잘 돼가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누나가 한두 번 잘라본 솜씨가 아니세요. 그러네. 그렇죠. 은지 씨 숙소 생활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요리 주로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애들은 네. 그러니까 빗된장으로 막 된장찌개 끓여주고 뭐 다른 거 그런 거 이제 볶은 김치 같은 거 그런 거 해주면 되게 집 생각하면서 좋아하면서 먹죠. 그럼 요리는 본인이 하고. 네. 한 사람만. 제가 지금 시도해볼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게 뭐냐면 여기다 소스를 갖다가 딸기잼과 베이컨을 넣어서. 만들려고 그래. 엄마 가르쳐 준 거야? 생각을 좀 바꿔봐요. 항상 그게 재밌는 게 여기다 딸기잼 너무 무리했다. 다르게 생각하면은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실수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시도해보지만 그럼 왜 굳이 오늘 하냐고요? 그걸. 대기 혼자 계실 때 하시지. 딸기잼을 여기다 왜 넣어? 네, 멋져요. 아, 근데 이 소리가 너무 맛있어. 껍데기 아래로 하는 이유는 껍데기가 바삭바삭해요. 아, 식감이 좋게. 아, 이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러고, 오케이. 그러고, 네, 감자 껍질 까주시면 좋겠네요. 아, 근데 되게 삼겹살 냄새 나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삼겹살 완전 좋아하거든요. 간두 개. 이 베이컨의 기름 있잖아요, 기름. 네. 이걸 다들 버리시는데 네. 이 베이컨 기름의 플레이버가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잠깐만, 딸기잼 넣는 거 아니죠?
아, 아 이거 그 찍어 만드세요. 아니 이 기름을 쓴다고요? 네, 이 기름 이게. 야, 나는 베이컨 기름을